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트위터와 관련한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의 흑자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80%에 이르는 정리해고로 이 비용을 절감을 한 데다가 최근에는 광고주들도 돌아오고 있는 추세여서 이 손익분기점에 근접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르면 이번 분기 안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위터는 지난해 7월에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기 전에 현금 흐름이 긍정적인 편이었지만 머스크가 44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진행을 하면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안게 됐습니다. 인력도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인수 전에는 8,000명에 달했던 인원이 1,500명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트위터 법인이 머스크가 설립한 이 신설 회사와 합병이 된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트위터 인수 당시에 머스크가 했던 발언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인수는 모든 것의 앱인 X를 만들어내기 위한 촉진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X앱이라는 것은 중국의 위챗처럼 이 다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을 뜻합니다. 과연 머스크는 트위터를 활용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트위터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규정과 관련한 소식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국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차 중에 67%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정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배기관 배출과 관련한 규정인데요. 연간 전기차 판매 대수를 정하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따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3분의 2의 차량이 이 전기차로 출시가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에 추진했던 기후 관련한 규제들 가운데서 가장 공격적이고 타이트한 규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50%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이 목표를 설정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안된 규정을 보면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은 60%가량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32년까지는 67%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제조업들의 2030년 전기차 생산 목표치는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다임러 그리고 볼보 이렇게 세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치가 미달되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테슬라와 리비안과 같은 이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할 전망입니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 시장 반응도 적절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주들을 처분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워렌 버핏은 최근에 US 뱅코프와 웰스 파르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JP 모건까지 대형 은행주들을 모두 처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행들의 실패가 끝난 게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투자업계 큰 손들은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은행주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정부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들은 챙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다만 같은 이유로 예금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은행에 맡겨둔 돈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달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은행주들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남겨뒀다는 점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더십을 인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97억 달러에 달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워렌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인 이 브라이언 모이니한을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 때문에 이 주식을 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인 만큼 해당 의견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UBS의 투자 의견을 보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은행권 불확실성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UBS는 요즘처럼 은행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이 골드만색 트레이딩 사업이 순풍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350달러에서 385달러까지 높였습니다. 화요일 종가보다 17.6%가량의 상승 여력을 바라본 수준인데요. UBS에 따르면 소규모 은행들이 저렴한 매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이들 기업과 M&A를 통해서 자산관리 플랫폼은 물론이고 은행 거래 사업의 전반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트레이닝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UBS는 이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은행권 이슈로 더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해당 의견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